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시청자 종목 분석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종목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손해가 15% 나고 있습니다. 8월 10일 상장 후 1 최대 거래량이 나온 것에 의미를 두고 향후 상황이 나아질 것을 수급이 먼저 알려준다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잘못됐죠. 이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호텔신라 68,500원에 마이너스 2%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죠. 그 다음에 매출액 보시면 뭐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어쨌거나 이 컨센서스가 맞아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추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그러지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보시면 부채 비율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크다. BPS도 보시면은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당 배당금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분 분포 보시면은 뭐 삼성생명보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해외 사모펀드 블랙락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갖다가 추가로 늘렸죠. 추가로 늘려서 이제 배당을 받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버리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72억을 예상을 했는데 77억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부분, 요 추정치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아까 수급을 보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요 구간에 그죠? 560만 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등락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급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를 보고 사지 말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이 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왜 들어왔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향후에 이게 나아지겠지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게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테마성을 띄고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마다 보시면 요 거래량 터지면서 계속 눌리는 모습,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윗꼬리는 차트 보시는 분들도 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이탈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물량은 오히려 이탈하는 쪽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수급 분석을 하는 게 오히려 맞았다는 건데 뭐 대외적인 상황도 상당히 안 좋죠. 뭐 중국인들이 현재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 자체도 폭망인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뭐 특히나 뭐 이슬람 전쟁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겠죠. ENT, 코스모신 소재, 2차전지 장비주, 소재주 어떻게 봐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장마감 시향에서 제가 2차전지는 이제 끝난 거라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2차전지 부분은 향후에는 좋을 게 없다라면서 이거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147,600원까지 갔네요. 그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쨌거나 매출액 이거 추정치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여기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뭐 보유지분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0%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같은 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누가 탐내고 뭐 그럴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이다. 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생산제품, 뭐 EV, ESS 등 배터리 주요 소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양극 활물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뭐 에코프로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다, 과포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레드오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전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추정치 자체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 뭐 그 전송조처럼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선동하는 여러분들 그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말은 믿지 마세요. 그 아저씨 의문투성입니다. 의문투성이. 근데 지금 당하고도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남연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듣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 중국이 한국보다 뛰어난 것도 맞고 그리고 한국 중국에 이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모든 붐이 있는 거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완성품이 아니죠. 완성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납품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교체 가능하다.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를 선택을 하겠죠. 코스모 신소지보다. DENT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적자폭 이어지고 있는 부분 보시면은 아 2차전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포하기 때문에 굳이 장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릴지 의문인 거다. 그죠? 시가총액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OLED 공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력이 아니에요. 주력이 아닌 부분이니까 적자폭에 이어지어 있는 거고 2차전지 장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NKM, IRI 소외주로 여겨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NKM이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거 맞아요. CATL, 그러니까 한국, 중국, 뭐 일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제조사 페파 이제 증설 계획이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25년도에 전해액 소유량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해도 추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매크로의 증시 동향을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 멤버십 그거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해액 시장 전망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상승을 했을 경우에 대한 추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분석을 할 때 상대적인 거 단순하게 뭐 PBR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펄을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현금 캐시플로우 이제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DCF라고 얘기해 가지고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를 갖다가 주가에 산정하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앞에서 있었던 뭐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트럼프가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석유에 대해서 유리하다는 부분이 상당한 악재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 사실상 여러분들은 뭐 예측하지 못했었겠지만 제가 2차 전지를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왜냐 이거 미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이거 듣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배터리 아저씨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근데 이 배터리 아저씨 조만간 금량과 엮여서 문제 생길 거예요 분명히. 자 그리고 워렌 버핏 보시면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거를 갖다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월달 기사입니다. 3월달. 그런데 최근에 지분 추가 매입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3,3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6%에 이르렀다. 주가가 60달러 아래 떨어질 때마다 했는데 이번엔 63달러에 그냥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가 다시 한번 내연기관으로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2차전지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보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ESS 이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기술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만으로 이 ESS 부분을 갖다가 대체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이제는 내연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구글 멤버십 같은 거 18,000원 그거 지금 물가에서 뭐 삼겹살 하나 먹으나마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장마감 시향이나 그 다음에 회원전용 멤버십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시각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